교육 전문회사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해외 사업실을 맡고 있는 전필국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디지털 교육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대표 서비스는 아이스크림이라는 공교육 그 교수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이 서비스는 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그 구독 서비스인데, 저희가 매일매일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 교과서와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교수 관련된 머티리얼들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90%가 넘는 선생님들이 이미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모회사는 시공테크라는 회사고, 처음에 1988년도에 그 88올림픽 때 그 전야제 레이저쇼를 처음 진행했던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전시라든지 컨벤션, 엑스포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 그리고 제작, 운영 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시가면 콘텐츠들을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작하면서 저희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 이런 시가면 콘텐츠들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교육기업을 저희가 이런 교육기업인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만들면서 이 안에 시가면 콘텐츠 사업실이라는 부서를 만들었고요. 요 안에서 이 실감형 콘텐츠들이 좀 더 강화된 교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더 교육적으로 좀 발전된 부분들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저희가 이런 실감형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근간에는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교육은 한국 문화를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또는 뭐 프랑스의 교육은 프랑스의 문화를 기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당연스럽게 한국의 교육을 그대로 프랑스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교육이란 사업 자체가 자구구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육부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외자사들을 많이 믿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육을 제대로 만들려면 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하고, 그 나라의 교육 콘텐츠나 커리큘럼도 제대로 이해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오랫동안 네트워킹을 해야지 교육 사업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교육은 굉장히 한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점 사업 국가라고 분류해서 나가는 곳 중에 한 곳이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 첫 번째는 사실은 그곳의 역사, 문화부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을 우리가 신남방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자주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한 문화 역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대신 공산주의 국가라는 그 부분까지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노하우나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외국계 교육기업이 그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실 신뢰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네트워킹을 하고, 우리 서비스들도 소개하고, 그쪽의 문화도 이해하고, 오랫동안 밍글링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중동이나 아니면 신남방 또는 남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네트워킹만 2년, 3년씩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좋은 아이템들이 됐을 때 이것들이 진짜로 사업 아이템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릴 수 있는 건, 너무 짧게 생각하면서 아, 우리 이런 것들 좋은 게 있으니까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들이 있고,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 또는 같이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시고 좀 오랫동안 네트워킹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근무할 때 좋은 점은 사실 이제 전 회사 있을 때나 보면은 쉴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법무권 와서 쉴 공간이 많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도 인공지능을 거기 교육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실시간 대화 처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판교 안에 또 많은 IT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협력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끔 뭐 성남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판교에 있는 이 협의체들도 가끔 이용하는 이유가, 가끔 미팅을 하다 보면
우리 좋은 기술이 있는데 외국에 피칭 자체를 못해서 힘든 기업들도 있고요. 예, 가끔 저희가 가서 오히려 피칭해드리고, 예, 이런 부분들 융합했을 때 더 큰 거가 될 수 있다. 또는 이제 B2G 사업이라고 해서 외국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같이 컨소시엄을 묶어서 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한국은 사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좀 컨소시엄을 맺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줄죠. 아무래도 근처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더라고요.